오! 상상 파티? 오! 아우, 아니, 술도 좀 한잔 하시고. 치명적이야. 치명적이야.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만약에 클럽 왔잖아? 그러면 동현이 형이랑 일행 아닌 척할 것 같아. 왜? 동현이 형이랑 일행 아닌 척할 것 같아. 왜? 아니, 나는 왕초야, 왕초. 아니야. 와우! 와우! 뭐야? 뭐야? 와! 릴렉스 컴 다운. 나 너무 팬이야. 너무 팬이야. 오, 헤이마마. 헤이마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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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프로그램 화제성이 9주 연속 1위. 자, 이제 신곤 씨, 음악 주세요. 와, 너무 멋있어. 가장 리더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네. 기분이 안 좋은데, 나 지금. 괜찮아, 이거 나가도 돼요? 이거 신경 안 써?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잖아. 이거.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댄서들과 집사부 멤버들이 춤으로 싸우게 될 이곳. 집사부 스트릿 서열 1위는 과연 누가 될까요? 레디, 파이트! 안녕하세요. 와. 집사부 섬이력 대박이다. 와, 어떻게 대박. 지금 대한민국 제일 핫한 분들을 모셨냐? 나 진짜 팬. 나도 진짜 팬. 저 다 봤어요. 리얼. 오빠 다 봤어요, 진짜. 다 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뭐 한두 팀씩은 섬에 갔는데 맞아. 이렇게 같이 하는 건 난 처음 봤어. 와, 다 왔어. 대박. 대박. 아, 너 너무 신기해. 나 진짜 여기 딱 왔는데 대선 주자 만날 때마다 더 떨렸다. 아니, 그리고 저도 진짜 너무 팬이어서 네. 슈퍼만 본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너튜브에서 그 예전에 공연했던 걸 저 다 봤거든요. 너무 신기해 지금. 진짜 와~ 너무 신기해 지금.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슈퍼에서 준우승을 거머쥐고 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은평구에서 전세살이 하고 있는 몰입인데요. 모니카 립지입니다. 울지다 우리 언니. 무겁다고. 발만 무거운 게 아니라 노래보다 느리잖아. 나 너무 속상하잖아.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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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평구에 인재들이 이렇게 많아.
은평구가 터가 세네. 여기만 여섯 명이에요. 여기만. 자 우리 아 YGX. YGX 야. 안녕하세요. 저는 리정이고 저는 여진입니다. 본인 24살에 뭐 하셨어요? 네, 저도 은평구고요. 저도 은평구고요. 은평구! 은평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라 치카의 가비 리안입니다. 잠깐만, 가비 씨 어디요, 가비 씨? 잠깐만, 가비 씨 어디요, 가비 씨? 저는 화곡동이에요. 화곡동. 화곡사람이죠? 저는 화곡동이에요. 화곡동. 화곡사람이죠? 아, 안 되지. 괜찮아, 괜찮아. 화곡동 좋아. 아니 진짜. 올해 특히나 대한민국을 진짜 한 해 동안 뒤흔든 키워드가 우먼파워인 것 같아요. 우먼파워. 모든 프로그램이 여자분들이 하시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다 떴어요 올해. 와. 근데 특히나 그 중심에 수우파가 대박이야. 대박.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잠잘 새도 없이 계속 그 촬영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촬영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여기 와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자꾸 날 보고 얘기해? 아 왜 그래? 아 질끌지 마. 나를 질끌지 마. 형, 형도 대한민국 연예인이야. 그래. 그렇지. 나는 찌질해. 그래, 야 질끌지 마. 너가 질끌지 마. 너네한테 내가 쎄. 지금 이쪽한테는 내가 안 돼. 형. 이쪽은 안 돼. 아니 사실 저는. 저는 이제 발라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약간의 그 댄스 레슨을 받았었어요. 근데 3개월 딱 받고 아 댄스 치료 불가. 저는 포기하고 이제 발라드의 세계로 했는데 3개월 딱 받고 아 댄스 치료 불가. 아 열망만큼은 뭐 예, 뭐 좀 관절이나 뭐 하여튼 근육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각 크루마다 집사부 멤버들을 한 명씩 영입을 해서 SBS 등풍동 공개홀에서 신입 크루 미션 배틀을 합니다. 예! 내가 대박. 진짜 제일 싫어하잖아 내가. 아 제일 싫어? 나 식은땀 나 그런 거 하면. 와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 근데 저희는 다 초보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 저희가 있으니까요. 오! 아 당연하죠 왜냐면 저희가 있으니까요. 오! 믿고 가는 거야 믿고. 춤이라는 게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봐요. 네, 뭔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추는 거였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제 움직임으로 내가 오늘 뭘 했는지 표현하셔도 충분히 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춤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몸의 언어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춤이랑 소통. 제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거 한다고? 아, 이거 한다고? 이게 엑스맨 보셨어요? 네. 아, 맞다. 저는 이제 전에 봤어? 알아? 알아? 알아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알죠. 제가 엑스맨에 출연했을 때 저는 이 코너가 가장 부담스러운 코너였어요. 맞아, 맞아, 맞아. SBS 주말 예능 하면 전통이죠. 댄스 신고 씨! 댄스
시그시! 아, 나 이거. 와, 대박. 와, 와, 진짜로 이거 있어. 어떡해, 원형 무대야. 아, 이 위에서 해야 돼요? 와, 나 또 이거 원판 보니까 약간 옛날 트라우마가. 와, 섹시 도발이다, 섹시 도발. 안 된다, 그럼. Let's go! 네. 음악 주세요. 진짜 나한테 트라우마잖아. Stop!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현신네, 현신네, 현신네 출권 양세형. 예, 양세형.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줄 거야. 줄 거예요. 줄 거예요. 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성재. 나 이 노래가 진짜 나한테 트라우마잖아. 지금 땀 흘러. 나 줄 거야.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아,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어요. 아, 제일 약하게 하셨는데 제일 힘들어하셨는데.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엄청 열심히. 이게 눌러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눌러주고. 아, 멋있다, 멋있다. 지금 보셨을 때 1등 누군지 물어봐주세요. 우리, 아, 자 그럼 이런 거 이제 내가 물어보긴 좀 민망한 것 같고 형이 물어봐줘. 나도 못 물어보겠다. 아, 오늘 진행은 제작진이 좀 해줘. 야, 오늘 진짜. 진짜. 이것도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 이렇게 치고 누가 제일 잘 쳤나 이러면. 맞아, 맞아. 약간 그만 같잖아. 맞아. 내가 나를 아는데. 다 비웃은 거 봤는데 내가 누가 제일 잘 쳤나요? 내가 했잖아. 맞아, 맞아. 어, 제작진이 좀 해줘요. 아, 나 너무 쑥스럽네. 재미난 발상이었다. 네. 맛배기로 보셨잖아요. 네. 우리 멤버 중에 제일 1등이랑 제일 가능성 없다. 사실 진짜 어떻게든 말로 꾸며내고 싶거든요. 꾸며내고 싶거든요. 아니 원래 좀 직설적 솔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솔직한 사람이에요. 너무 꾸며지지 않을 정도 배 차이가 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양세형 씨가 여기서 지금 거의 압도적이에요. 맞아. 아, 이거 찐이야. 솔직히 한 제 욕심에 6개월만 연습시키면 사실 언더그라운드 배드신 나가도 될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배드신 나가도 될 거예요. 홍대로 오세요. 홍대로 오세요. 홍대로 오시면 되겠다. 와 진짜 그 정도예요? 너무 잘하는 것도 캐릭터 없지 않아? 너무 잘하는 것도 캐릭터 없지 않아? 아, 너무 잘하고 캐릭터 없지. 연습을 많이 했다니까 이거. 이게 공연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게 아니라 그 춤을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춤을 사랑했어요. 그래, 나는 진짜로 좋아해. 개그맨하고 개그 음원 분들 중에 춤 잘 추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잘 추시는 분이 많아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약간 위에. 위에. 조금 번쩍거리시는. 되게 신난 초등학생 같아. 왜 그래 엄마.
예. 이게 칭찬해줘서 너무 막 좋아하는 쪽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일 가능성 없는 워스트 댄서. 아 근데 저도 되게 망설여져요. 사실 이 승기 씨하고 동현 씨가 정말 못 추거든요. 아 얘 진짜 한번 잘하는데. 다행이다. 근데 약간 진짜 학원에 등록하러 오면 돌려보낼 것 같아. 돌려보낼 것 같아. 아 괜찮습니다. 오늘 아무리 줘도 네, 못 받아. 아니야. 아 진짜로? 야 이 두 분은 못 받아요. 와, 난감한. 강사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어. 그 누구도 원하는 게 아니야. 아~ 요새 일이 크게 안 돼본 적 없죠? 요새 일이 크게 안 돼본 적 없어. 내가 가서 한번 무대를 한번 크게 망할 수 있는 야, 거잖아. 댄스계의 전사자야. 아, 댄스계의 전사자야. 진짜. 아, 뭐야. 나 갓 준비해줘.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제가 생각한 워스트 댄스는 생각대로 이승기 씨. 아~ 다행이다. 내가 전 훅 갑니다. 전 훅 갑니다. 전 훅 갈 거예요. 재밌겠다. 아주 망쳐야지 무대를. 안 맞을 것 같아. 준우승 어디다 대고 준우승을 해요. 다 데리고 준우승 하신 거 봐요. 꼴찌 당첨. 재밌어. 오케이. 내가 어느 팀을 망칠지 너무 기대된다 오늘. 자 그러면 저희가 저거 춤사불체를 좀 모션 한 번만 짤까? 춤사불 저희가 원래는 집사부 1, 체 이렇게 하는 건데 일체만 맞추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알아서 뭐 네. 춤사부 막 쭉 끌다가 일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네. 어. 소심하게 얘기하시네. 제일 못 추는 사람이 아니 제작진이 진행해주라고 너무 봐. 자꾸 기가 죽는다고 춤을 이렇게 하세요 이러니까.